네, 슈퍼레이 챔피언십 3라운드 GT 1 클래스가 방금 종료됐습니다. 포디움에 올라갔다 내려온 우리 주인공들과 함께 할 텐데요. 아, 정말 그 땀과 그 열의가 아직까지 느껴집니다. 긴장했던 경기였는데 제가 3위 했던 이창 선수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3위라도 해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잘 탔었으면 1위까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예선에서 엔진 블로우가 있어서 예선 랩을 되게 많이 탔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후반 가니까 너무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평균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 2등과 경합을 할 때 좀 따라가려 했는데 타이어가 너무 안 받쳐줘서 3위에서 그냥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랑 같이 노력해주신 퍼플 모터스포트 팀들 그리고 작년과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인디고 솔라이트 인디고 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굉장히 정말 핫한 영상의 두 주인공입니다. 아마 이제 한 분에게는 좀 가슴 아픈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정경호 선수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한지피 정경호입니다. 아,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힘드셨다면서요. 어제 경기 때는 뭐 금요일날 예선 3라운드 예선은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예선에서 후미그리에서 출발해서 좀 힘들게 레이스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어제 이제 많이 준비를 잘해서 오늘 예선 때는 앞그리드에 서서 좀 이렇게 욕심이 났었는데 뭐 결승 중간에 이제 약간 좀 차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많이 못 가다가 이제 라스트 랩에 이제 차에 문제가 터지면서 힘겹게 어떻게든 지켜내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이제 사고 위험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약간 아쉽지만 뭐 다음 라운드에 더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뚫을 때 그 심정 어떠셨어요? 피니시 라인 전에 사실 좀 막고 싶었어요.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막고 싶었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달리고 싶었는데 악셀을 이제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제 뒤에 하체가 이제 바퀴가 이제 꺾인 상태다 보니 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 상태로 이제 피니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리즈는 항상 생각해왔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4년째 되니까 좀 이제 힘드네요. 뭐 다른 애랑 틀리게 좀 힘들고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준비도 조금 약간 좀 덜 된 것 같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뭐 좀 뒤돌아보게 되고요. 다음 라운드 때 이제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사실 뭐 제가 뭔가 이렇게 처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밑에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요즘 이제 올해부터 출전하는 선수들이 워낙 기량이 많이 좋아서 뭐 제가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그 위력을 앞으로도 좀 꾸준히 보여주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위를 냈어요. 우리 김겸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경기 결과를 제가 옆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축하드려요. 본인 마지막 그때 짧은 순간에 그럴지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딱 그 끝나고 피니시 라인 지나고 일단은 계속 미케이한테 저희 무전 잡으신다 계속 물어봤어요. 뒤에는 근데 0.001초라고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제가 그 전에 들었을 때 0.001초 그 중계진 분들도 지금 역사상 이렇게 그 짧은 간극으로 우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그냥 이대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하시니까 철벽 같다고. 아, 철벽? 네.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운 좋게도 마지막 공에 기회를 얻어서 정말
운도 따라갔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김주미 선수를 보고 굉장히 그 슈퍼 루키, 뭐 심레이싱부터 타고난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김주미 선수만의 그 뭔가 특별한 능력, 그게 어디서 좀 나올까요? 유전자인가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역시 심레이싱 아닌가 싶어요. 그럼 약간 이걸 토대로 심레이싱을 많은 분들이 좀 꿈을 꾸시겠네요? 그럼 좋죠. 저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정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3라운드 예선 때 차가 터져가지고 사실 경기를 못 나갈 뻔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싶었는데 저희 위키닉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까지 차를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감독님이 정말 힘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GT1 클래스 정말 대단한 세 분과 인터뷰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경기 때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